아빠, 난 아빠가 집에서 쫓겨나니까 너무 좋아. 찜질방에서 이렇게 맨날 맛있는 것도 먹고, 난 아빠가 엄마한테 맨날 쫓겨났으면 좋겠어. 영길아, 아빠 더 이상은 못 참어.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. 오늘은 엄마한테 확실하게 얘기할 거야. 어떡해요? 죄송해요, 여보. 잘못했어요. 아우, 정말 내가 아우. 아유, 희순이가 집에서 쫓겨났다고? 아유, 누가 집에서 쫓겨났어, 이거? 아유, 이게 또 무슨 일이냐? 어머님, 아버님, 글쎄 이가 저 몰래 제 돈으로 개를 들었다가 사기를 당했지 뭐예요. 아유, 내가 아유, 못 살아, 아유, 못 살아 정말. 아유, 언니는 그러는 거 아니야?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을 손찌검을 할 수가 있어? 그 돈 고모랑 같이 해외여행 가려고 모아둔 돈이란 말이에요. 엎드려 뻗쳐. 이제부터는 내 타임이야. 아, 미안해요, 여보. 당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분간 집에 들어올 생각 마요. 아버지 들으셨죠? 찜질방 한 달치 끊게 70만 원 주세요. 에? 아니, 찜질방이 하루에 만 원이면 한 달이면 30만 원이면 되는 거 아니야? 헬스 끊어야죠. 배에 왕자 만들어서 해운대 가서 우통 벗고 다니게요. 좋았어요, 아버지. 아버지, 무슨 일이에요? 아유, 희순이가 사기당해가지고 개똥을 다 날렸대. 뭐요? 형, 정신 언제 차릴 거야? 안 되겠어. 한번 붙어! 어? 아니, 왜 싸움질이야? 아버지가 그러라면서요. 내가 언제? 아버지 기억 안 나세요?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싸우고 오면 아버지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? 괜찮아. 어렸을 때는 원래 싸우면서 크는 거야. 그러셨잖아요. 제가 그 얘기 듣고 키 크려고 맨날 싸웠다고요. 오늘 좀 커야겠어요. 빨리 붙어. 붙으라고. 아이, 그만해. 키 좀 크게 내버려 두세요, 아버지. 너는 그러는 거 아니야. 심심할 때 별자리 대신 묘자리를 알아보는 분한테 이렇게 되면 어쩌자는 거야? 내가 묘자리를 알아봐?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. 언니, 제발 그만 좀 해. 언니나 오빠들이나 아빠한테 사사건건 대들기나 하고. 지금이 무슨 사춘기야? 질풍요도의 시기냐고. 어? 고모, 왜 이렇게 후식해? 그게 아니라 질풍노도겠지. 아이, 공부 좀 해, 공부 좀. 영길 조카, 지금 고모 무시하는 거야? 기분 잡쳐. 잡쳐? 잡채 먹고 싶다. 아빠, 나 잡채! 잡채? 아버지 들으셨죠? 잡채 해먹게 200만 원 주세요. 잡채가 무슨 200만 원씩이나 해. 출장 뷔페 불러야죠. 1인당 5만 원짜리를 먹어야지. 셰프님이 직접 오셔서 참치 뱃살을 썰어주신다고요. 돈 주세요. 눈만 껌뻑껌뻑거리지 마시고요. 아, 형 좀 조용히 좀 해. 아, 안 되겠어. 내가 동생으로서 한마디만 하겠는데. 네, 찜질이나 하러 가자. 아버지, 네. 저 지금 얘기 중이잖아요. 아버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.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셨다고요. 내가 언제? 아버지 기억 안 나세요?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친구들이 놀러와서 대성아 놀자 그러면 대성이 없다 하셨잖아요. 저 바로 옆에 있었어요. 제가 안 보이셨어요? 아이고, 망할 놈, 아이고. 아버지, 망할 놈 여기 있어요. 저를 보고 얘기하시라고요. 아이고, 참. 알아, 알아. 사람들 많은데 소리 좀 지르지 마. 왜 이렇게 눈치 꼬치가 없어? 아, 당신 눈치 꼬치 빠른 사람 좋아해요? 네. 나 갑니다. 눈치 꼬치 빠른 할망구 먹구댕이 잡으러 갑니다. 내가 눈치 꼬치 빠른 할망구 눈치고 꼬친 다음에 아파서 소리칠 때 주둥이를 쳐서 닥치게 해줄 거야. 그러지는 말아줘. 아유, 시끄러워 죽겠네, 시끄러워 죽겠어.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겠다. 됐다, 찜질방아. 나 집에 갈란다. 더워. 너무 더워. 더워? 시원한 아이스방으로 모시겠습니다. Let it go, let it go.